후쿠오카에서 쇼핑이라 하면 이 다이묘 거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명품 세컨핸즈 샵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트릿웨어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남녀 모두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끼리 오셔도 연인끼리 오셔도 아주 재미나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텐진과 하카타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텐진을 고를게요. 텐진에 있는 이와타야 백화점, 기본적으로 브랜드 라인업도 정말 좋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셀린 매장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와타야 꼽아봤어요. 근처에 파르코나 솔라리아 같은 곳도 일본 현지 브랜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널시티. 정말 오랜만에 가봤는데 아 역시나 구간이 명간이라고 상당 부분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도 많이 입점해 있고 구입할 것도 정말 많았어요. 가볍게 쇼핑도 즐기고 간만에 분수쇼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카페 음식 쇼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물 밖에는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도 있으니까 같이 즐기셔도 너무 좋아요.